네, WF 100 제품 이제 스마트폰에서 이제 와이파이 없어도 다이렉트로 출력이 됩니다. 그거 삼성폰하고 아이폰, 아이패드 이렇게 테스트 한번 해보겠습니다. 먼저 삼성폰 갤럭시 제품 해보겠습니다. 다이렉트 연결. 네, 와이파이 와이파이 끄면 될것끈 같아요. 상태에서 해보겠습니다. 네. 네, 무선 랜 사용 안 함. 끄겠습니다. 오케이. 네, 오케이 됐고 와이파이가 이제 없습니다. 와이파이 설치가 없고 메뉴에서 네트워크에서 다이렉트 한번 무슨 맵? 여기서 네. 다이렉트. 네. 네, 여기 다이렉트 설정을 먼저 하겠습니다. 연결 설정. 이 부분 설정이 선택을 하십시오. 그래서 다이렉트 번호가 이거예요. 이거서 이 번호를 찾습니다. D3A를 찾아요. 여기 D3A가 있으니까 요거하고 같은 번호를 찾아야 돼요. 이걸 누릅니다. 그래서 이 해당되는 거 A가 둘을 바로 나왔네. 이렇게. 네, 이렇게 해서 연결이 됐고 여기서 인쇄 버튼을 누르면은 네, 예, 확인 하면은 이렇게 인쇄 중으로 바뀌어서 인쇄 출력이 됩니다. 이렇게 다이렉트 설정을 해가지고 설치하면 됩니다. 배터리가 없다고 뜨면은 연결해가지고 사용하면 됩니다. 보시면 이렇게 충전 중입니다가 뜹니다. 충전 중이니까 이제 이거는 기다렸다 해야 되고 바로 쓰려면은 AC 어댑터를 연결하면은 바로 됩니다. 이거 기다려야 돼요. 네, 전원 켜보겠습니다. 충전 완료될 것 같으니까. 네, 충전됐으면 이제 메시지가 안 뜨니까 충전기 빼고 네, 충전이 이제 풀로 된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아이패드에서 한번 다이렉트 출력해 보겠습니다. 해당 프린터를 찾아야 돼요. 설정에서 들어가서 번호를 확인해 볼게요. 네, D3A를 찾습니다. 찾아가지고 하면은 암호를 입력하면 돼요. A 다 8개요. 대문자 A 다섯 8개. 네, 이렇게 하면 인쇄 중에서 나옵니다. 네, 이렇게 작동이 되는 거고, 잉크가 없는 관계로 일단 이건 중지를 할게요. 이렇게 출력이 됩니다. 네, 아이폰에서 이제 다이렉트 출력해 보겠습니다. 설정에서 네, D3A 찾습니다. 그리고 암호를 입력을 해줘요. 이렇게 인쇄 중이라고 이제 뜹니다. 계속 사용하시면 됩니다.
잉크가 없는 관계로 중지를 할게요. 네, 이렇게 다 이제 와이파이 없는 상태에서 휴대폰, 갤럭시, 아이폰, 아이패드로 다이렉트 연결해서 출력하는 방법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